안녕하세요, 유랑입니다. 오늘은 애저 키넥트와 유니티에서 컬러 이미지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니티와 애저 키넥트 연동에 대해 잠깐 다뤄봤었는데요. 이때 사용한 유니티 버전은 2019.4.14 버전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컬러 이미지를 띄우기 위해서 로우 이미지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캔버스를 만들어 주시고요. 로우 이미지 또한 만들어 주겠습니다. 만든 로우 이미지 속성 값을 보시면 텍스처가 보이실 거예요. 코드를 작성하여 만든 텍스처를 여기다가 적용할 겁니다. 로우 이미지 크기는 400 정도로 맞춰 줄게요. 애저 키넥트 실행시켰던 코드입니다. 여기에 컬러 이미지 코드를 추가적으로 작성해 주겠습니다. 우선 컬러 이미지를 저장할 텍스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캔버스에 만들었던 로우 이미지는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변수 선언을 하는 건 UI가 애저 키넥트랑 중복이 돼서이기 때문입니다. 애저 키넥트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토대로 컬러 이미지의 가로 폭과 세로 폭을 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토대로 컬러 텍스처 또한 만들어 주겠습니다. 지속적인 컬러 데이터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업데이트 문에 코드를 작성해 주겠습니다. 우선 캡처된 이미지를 가져오고 거기서 컬러 이미지 값을 넣습니다. 그리고 컬러 이미지에서 픽셀 값을 넣고 픽셀 값을 만들어둔 텍스처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캔버스에 만들어둔 로우 이미지에 적용하면 끝! 코드 작성이 끝났으니 확인하러 고고씽! 실행하기에 앞서 빼먹은 게 있었네요. 바로 텍스처 적용을 안 했다는 거죠. 바로 적용해 주겠습니다. 컬러 이미지 값을 받아오는 방식이 반대로 되었었나 보네요. 이 부분을 로우 이미지를 회전시켜 수정해 줄게요.